네, 이재명, 윤석열 대선 후보가 유세버스에서 숨진 국민의당 당원의 빈소를 어젯밤 나란히 찾았습니다. 두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만나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김기태 기자입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유세버스에서 숨진 국민의당 당원의 빈소를 어젯밤 방문했습니다.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배석자 없이 25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. 안 후보가 지난 13일 단일화를 공개 제안한 지 사흘 만에 만남이 이뤄진 겁니다. 우리 후보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제가 뭐 힘은 못 되더라도 하여튼 마음의 위로라도 좀 드렸습니다. 윤 후보 측은 장소 성격상 단일화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윤 후보가 자리를 떠난 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빈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사전 예고 없이 수행도 없이 혼자 빈소를 찾은 이 후보는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. 몇 분 정도 기다리셨어요? 어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한 안 후보는 빈소를 찾은 두 후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선거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국민의당은 사태 수습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실용은 노동자가 아닌 재벌을 위한 것이라며 호남에서 이틀째 이 후보와 차별화에 나섰습니다. 심 후보는 오늘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업종 노조와 정책 협약식을 합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